받아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어디 있죠? 아, 여기세요? 네, 행원교회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순례의 길을 간략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는 70년을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70년을 준비하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높여드립니다. 행원교회는 1950년 11월 25일 김영교회에 출석하셨던 교인들이 행원리 장군학 한기복 집사님 부부의 사가에서 기도회로 모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3월 15일 행원리 651번지 대지 88평에 소가 두 동을 매입하여 23년간 교회당으로 사용하며 예배하였으며 1975년 9월 27일 교회당 건축을 소망하며 행원리 610번지 대지 84평을 새로 매입하고 1976년 7월 30일 교회당 20평과 사택 7평을 신축 이전하여 본격적인 성전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본격적 부흥이 있던 시기로 행원교회 믿음의 1세대인 장군학 한기복 집사님 부부, 박용기 고정자 집사님 부부를 비롯하여 믿음의 2세대인 오성문 박선혜 집사님 부부와 박정혜, 장영숙, 장현경 등 다수의 청년들과 2.5세대인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아 학생회를 조직하여 활동할 정도로 부흥한 시기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2.5세대인 학생들이 사회 진출과 결혼으로 인한 출타가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당시 양성균 목사님과 교우들은 행원교회 믿음의 1세대이신 박용기 고정자 집사님 부부의 땅 행원리 1260-27번지 현 교회의 더 일부 약 180평을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해 기증해 주셔서 새 교회당 건축을 꿈꾸게 되었고 2001년 4월 22일 주일에 목사님과 교우들이 건축 헌금 5,320만 원을 작정하였으며 어렵고 힘든 재정 가운데서도 출타한 교우들의 헌금을 한 푼 두 푼 건축 헌금으로 모은 금액을 기반으로 동년 7월 당시 북제주군 군유지 행원리 1260-28번지 현 교회터의 일부인 380평을 매입하였고 2003년 6월 20일에 교회 건축을 착공하여 2005년 11월 5일 2년여의 공사 끝에 예배당 50평, 교육관 30평, 목양실 및 사택 20평을 완공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당시 양성균 목사님 가정과 오성문 집사님 가정의 헌신과 교우들의 봉사 그리고 면목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헌물과 무상 시공을 통해 2억여 원의 공사비를 빚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6월 12일은 행원교회 2.5세대인 홍동기 고정업 장로장님과 이명희 이수경 권사의 임직으로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로 행원교회 당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며 2017년 12월 30일은 행원교회에서 22년의 목회를 마무리하시는 양성균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하며 제24대 목회자로 지금의 김유한 목사님을 청빙하고 본격적인 행원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행원교회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자신들의 것을 아낌없이 다음 세대들에게 나누시고 손수 몸으로 헌신한 그 선조들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에 70년이란 순례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요한 위임 목사님을 통해 성인 교우 약 50명, 아동 청소년 약 50명인 5대5 교회로서 작금의 농촌교회에서 볼 수 없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균형 있는 성장을 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행원교회는 앞으로의 70년을 다시 내딛기 위해 그 첫 걸음을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이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들락날락센터를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있다면 믿음의 선조들이 아낌없는 나눔을 이어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우리의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유통되는 행원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70년을 또한 지켜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